1번,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서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DC. 호스트 컴퓨터라고 그러죠. 여기는 통신 제어 장치야. 그래서 여기는 전송 제어 장치가 있어서 여기하고 여기가 전송 제어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를 전송계, 여기를 처리계 이렇게 분류하죠. 자, 그러면은 중앙 처리 장치는 여기에 있겠지? 답은 1번. 전송에서는 있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도 있고 단말 장치도 있지. 이게 이제 모뎀이라든가 DSU 같은 장비를 얘기하는 거야. 2번, 다음 중 NFC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56 메가. 예, ISM 밴드 씁니다. ISM 밴드. 2번, 전송 거리가 10cm 이내다. 그렇지? 비접촉되지 않으면서 한 10cm 정도 돼야지 삐빅 울린단 말이야. 3번, 블루투스에 비해 통신 설정 기간이 길다?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뭐 결제 같은 거할때 스마트폰으로 결제 같은 거할때 이거 많이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빠르잖아, 오래 걸리지 않아. 응? 그다음에 P2P 기능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블루투스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은 자, 요 NFC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 돈을 결제하지. 그러니까 암호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응? 알겠어? 돈을 결제한다는 거를 생각해. 아하, 이거는 그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세요. 3번, 정보 처리 시스템 분류되지 않는 거. 이거 나왔던 거네요. 시스템, 처리니까. 통신에서는 전송이지, 전송? 아까 1번하고 같은 계열의 문제네. 정답은 2번. 4번, 다음 문장,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뭐뭐란 정보 통신을 수행하고자 하는 호스트 컴퓨터와 단말기. 호스트 컴퓨터 및 단말기와 DT. 그러면은 이건 뭐 보너스잖아. DT하고 DC.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뭐 쓰지 보통? RS232C 같은 거 쓰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인터페이스라 그러지 않아? 인터페이스. 정답은 인터페이스야. 규격으로.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맞아요? 이게 물리계층의 프로토콜이지? 물리계층은 4계층이 있다 그랬잖아. 전기, 기계, 기능, 절차적. 5번, 아주 좋은 문제야. 자, 그래서 OSI 참조 모델에서 서비스 프리미티브라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자, 한번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여기서 이제 요청합니다.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응? 리퀘스트지? 리퀘스트. 어렵지 않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네가 요청한 거 이거 맞니? 인디케이션이야. 인디케이션. 자, 이해 되겠어요? 인디케이션. 자, 인디케이션. 그래서 리퀘스트하고 인디케이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인디케이션 되면 그래, 맞아. 이거는 뭐야? 레스폰스. 자, 이해해야 돼. 맞네요. 컨펌.
알겠어? 이 컨셉 이해되지?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지. 리뷰는 해당이 없어요. 자, 6번. TCP/IP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틀렸지? 이건 뭐 무슨 뭐 법률 표준 아니야. 나머지 다 맞다. ARP, RARP, ICMP, IGMP는 다 3계층이지. 4번 인터넷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4번 TCP는 신뢰성 있는 스트림이지. 스트림 전송 포트 대 포트 프로토콜이 다 맞습니다. 7번 다음 중 정보통신 표준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표준화 단체가 아닌 것은 국제 국내 다 포함해서 TTA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표준화 단체지? 정보통신기술협회라고 그래. TTA. IEC는 뭐야? 국제전기표준위원회다. ANSI는 뭐예요? 미국. 규격협회지? 아메리칸 내셔널. 맞아요.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정답은 1번. 8번 전화통신망에서 최번 씨를 가장 바쁜 아워, 비즈 아워라 그래. 발생한 호수가 240이래. 콜 수가 평균 통화 시간 얼마? 2분이면은 120초네, 그지? 그러면은 얼랑은 여기가 3,600초당 CT. 이게 얼랑 공식이라는 거 알지?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 콜 세컨이 되면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 100이 들어가는 거야. 100 콜 세컨은 100. 얼랑은 3,600. 1시간. 그러면 계산하자. 3,600의 콜 수는 240 곱하기 120초. 8 얼랑.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 공식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틀리면은 안 돼요. 9번. 전자 우편이나 파일 전송과 같은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은 전자 우편, 뭐 SN, TP, 뭐 POP. 이런 거, 그죠? 다음에 이게 뭐야? 파일 전송, FTP 이런 것들은 다 응용 계층이지? 정답은 4번. 10번 호출 개시 과정을 통해 수신 측과 논리적 접속이 이루어지며 각 패킷은 미리 정해진 경로를 통해 전송되어 전송한 순서대로 도착되는 교환 방식. 자, 여러분들이 이 패켓 스위칭에는 버추얼 서킷과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다 그랬어. 이거는 버추얼 서킷이야. 그러니까 가상으로 패션을 설정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가상 회선 교환 방식이다. 11번 다음 중 CSMA CD 방식에 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노드 수가 많고 각 노드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량이 많을수록 효율적인 전송 방식이다. 아니지. 여기는 터미네이터 쓰는데 노드가 예를 들어서 별로 없었을 때는 이건 랜덤 접근 방식이지. 그러니까 노드가 많지 않을 때는 효율적이지만 노드가 많아지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CSMA CD. 이 CD가 뭐야? 충돌을 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 이해돼? 이건 노드가 적을수록 좋은 거야. 이게 노드야, 노드. 이게 버스고.
2번은 맞지?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때 이미 채널 할당하는 랜덤 할당 맞고, 통신 제어 기능이 단순화요. 적은 비용 네트워크, 그지? 캐리어 센싱 멀티플 앱이었으니까 누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만 센싱하고 있다가 안 쓰면 때리면 되는 거야. 그지?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야. 4번, 채널로 전송된 프레임은 모든 노드가 수신할 수 있지. 그렇지. 얘가 때린 건 얘들이 다 듣고 있는 거야. 아, 나 부르네? 그러면 얘가 딱 반응하면 두 개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응? 12. 다음 중 유성통신망 회선 할당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위성 중계기관. 이게 이제 위성 중계기인데요. 요 해설을 할당하는 방식. 이게 일종의 호텔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쉬울 거야. 중계기관.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호텔을 만약에 전용으로 쓰면은 이거는 PAMA야. 프리 어사인 멀티플 액세스지. 이거를 만약에 체크 인 아웃 방식으로 쓰면은 이거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응? DAMA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DA가 뭐야? Demand Assign, Multiple Access, Pre Assign, Multiple Access. 정리되지? 하나가 더 있어. 이거를 만약에 콘도처럼 쓰잖아. 콘도처럼 쓰면은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Random Assign Multiple Access 방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콘도가 뭔지 알지? 그 객실 하나에 주인이 여러 명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 나도 쓸 거야, 나도 쓸 거야. 그럼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지? 자, 정답은 PAMA네. 위성통신망 회선 할당 방식은 PAMA. 요세개 중에 하나인데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꼭 알아야 돼. 13번, 전송 장비인 허브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허브. 자, 1번, 허브는 다른 말로 리피터라 그러는 거 알아요? 일계층 전송 장비라는 거 알아요? 자, 1번, 단순히 세그멘트와 세그멘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틀렸지. 2번, 네트워크 관리 용이하지. 병목 현상 어느 정도 줄여준다.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 가능 맞지? 정답 1번. 연결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14번. X.25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서 LAPB 방식을 정의하며, 자, LAPB는 뭐를 변형한 거다? 요걸 변형한 거지. 이건 몇 계층 프로토콜이다? 2계층 프로토콜이다. 그럼 벌써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야. 답은 뭐야?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15. 광대역 통신망의 계층 구조 중 전달망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떤 거냐? 1번. 자, 뭐예요? 광대역 서비스 제공한다. 그렇지? 브로드밴드. 이동망 사용자의 이동성 확보한다. 맞지? QoS, 그다음에 정보 보안 맞고, 소프트 스위치, 다양한 서비스 구현한다. 이건 해당이 없겠다. 그렇지? 16번.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시 네트워크에 관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네트워크에 관한 고려사항. 파일 데이터 종류 측정. 이거는 네트워크하고 상관없지 않아? 이건 서버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 정답은 1번. 2번에 백업 회선 맞지? 3번 다중화 맞지? 4번 분기 회선 맞다. 정답은 1번이 답이다. 17번, 네트워크 관리 구성 모델에서 관리를 실행하는 객체와 관리를 받는 객체를 올바르게 얘기한 거는, 이건 SNMP 얘기하는 거지.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매니저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전원 꺼져 있구나. 그러면은 뭐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건 에이전트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답은 매니저, 에이전트. 18번.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전송된 메시지를 놓고 전송치 않았음을 또는 발송되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하는 정부의 속성은 뭡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그림으로 얘기해 줄게. 삼각형 그렸어. 알겠어? 유저 안 됐다 이런 거. 응? 가용이 뭔지 알지? 안 부서지고 계속 쓸수 있게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하면은 기사 버전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믿어요. 응? 알겠어? 메시지 다이제스트 같은 거는 이거야. 그지? 해시 함수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거야. 응? 공개키, 뭐 비공개키 하는 건 다 이런 거. 그지? 뭐, 그 다음에 망 분리하고, 이중화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 동네야. 그지? 이게 3대 원칙. 3대 목적이라고도 한다. 3대 요소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3대 요소는 아니네요. 뭐예요? 주장한다. 부인 방지지. 이거 전자서명 이런 거야. 알겠어? 전자서명. 정답. 1번이 됩니다. 4번이네, 4번. 부인 방지. 19번. 공개키 암호인 RSI 암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냐 그러면은 공개키 그럼 공개키하고 반대는 이렇게 하자 대칭키 비대칭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이거를 다른 말로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밀키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공개키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거는 암호화하고 암호화키하고 복호화키가 똑같아야 돼. 근데 이거는 공개를 하는 거니까 암호화 키는 공개하고 복호화 키는 공개를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이해돼?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속도가 빨라. 얘는 속도가 좀 늦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문제야? 키 관리가 굉장히 곤란해. 여기는 키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 알겠어? 이게 키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 2에 n에 n-1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얘는 뭐야, 그냥. 2n이면 되지. 그지? 어? 대표적인 거. DES. 대표적인 거. RSA. 이 정도만 하세요. 그럼 기사는 패스할 수 있을 거야. 응? 자, 여러분 이제 문제 풀자. 데이터 암호에는 공개키가 사용되고 복호화에는 비밀키. 그렇지? 이게
그지? 1번 맞아. 2번.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키는 공개키와 무관하게 생성해야 된다. 아니, 말도 안 되지. 그지? 관련. 옳지 않지. 3번. 공개키 암호는, 공개키 암호는 소인수분해 어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원리를 얘기한 거야. RSA에서는 평문도, 키도, 암호, 문도, 숫자이다. 예,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문제다. 20번. 자,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고장난 후부터 다음 고장날 때까지의 평균 시간. 이게 뭐냐면은 민 요거는 고장 고장 어떤 BF라 그래야지 비트윈이니까 그지 고장 그러니까 BF MT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럼 답은 뭐 보자마자 1번이지. 그럼 이건 뭐니? 이거는 똑같이 이거고, 이거는 2. 이거야? 무슨 시간이야, 이거? 응? 수리 시간. 그럼 가용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되면 가용도 계산하는 거지? 요 계산식도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돼.